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인바이오요. 인바이오. 인바이오. 그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8,300원에 50%요. 8,300원에 50%. 아, 네네. 인바이오. 인바이오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예, 신규 상장주였는데요. 좀 네. 내려와가지고 그때 괜찮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그냥 그대로 쭉 빠져가지고. 네네. 먼저 봐 데이터 솔루션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도입 보고 나왔거든요. 네. 잠깐 좀 내려와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또 이렇게 또 많이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매스카 비중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8,300원에 50%. 아, 8,300원에 비중 50%. 아, 이것도 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자, 인바이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종목이 바이오예요. 그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제대로 바뀌어야지 요즘에 두각을 받고 있어서 원래 그 메타버스 나오기 전엔 바이오가 이 정도면 주인공이 될 때가 됐는데 신사업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살균제 특허 소식이 있었고 약간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뭐 이런 쪽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관련해가지고 화학 연구를 통해서 어떤 농작물이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수확을 좀 증가시킬 수 있고 또 병충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좋겠네요. 이 기업을 한마디로 하면 농작물 바이러스 대응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죠. 푸드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그 좀 박해요. 그러니까 동물 쪽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농업 관련된 종목이 좀 박하다 보니까 주가가 예상보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장한 지는 좀 됐습니다. 상장한 기간은 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악성 매물은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자, 회사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재무제표 같은 경우 매출액이 꾸준합니다. 매출액도 한 300억에서 350억. 근데 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펌핑 되려면 매출액이 확 늘어야 되거나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은 영업이익도 40억에서 50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바이오와 다르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적정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현재 시총이 829억입니다. 829억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제가 볼 때도 한 40억 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0억에서 50억 정도 나오면 영업이익 곱하기 30 거기가 저는 맥스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1200억 정도의 시총 자리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럼 1200억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29억이면은 약 40% 정도 상승 흐름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00원 기준으로 한 40%면은 11,000원 정도,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3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 잘못 드렸어요. 13,000원인데 지금 13,000원이요.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3,000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악성 매물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시총이 이제 800억 구간 안에 들어왔으면 크게 문제될 만한 자리는 아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50% 상승 흐름이 12,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셔서 만약에 다 매도하기 어렵다 하시더라도 11,000원에서 12,000원에서 비중을 한 60-70% 정도 줄이시는 것이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 제시드리겠는데 뭐 차트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물량으로 가져가셔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다른 그 자금은 따로 운용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잘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